자, 낮은 볼 범기났습니다. 총결 한 터입니다. 선수가 김현수 들어왔고 김동주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재원의 2타점적 세타. 부산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역시 오재원 선수 팀이 필요할 때 한 방을 놔주네요. 지금 투스트라이크 이후였기 때문에 예. 변화구 떨어진 걸 완벽한 타이밍에 쳤거든요. 그러면 우정 선수가 변화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낮은 볼 지금 정말 잘 퍼올렸습니다. 지금 투스트라이크 다 잡을 예. 때 몸쪽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몸쪽에 빠른 볼이나 아니면 몸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예. 근데 이 투구수는 좀 아쉽습니다. 자, 선취점에 성공한 두산 베어스. 아, 예. 좋은 베이스런닝도 있었고요. 투볼트 스타이크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홍성은 3루 돌아서 홈까지 오전에 3루에 멈췄습니다. 허경민은 2루까지 가면서 또다시 1타점적 7타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양의지 자, 비롯이 타구는 큰 타구입니다. 중견수가 뒤로 갑니다.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오재원 그리고 허경민 10개 득점. 양의지 2타점적 7타 5대0으로 크게 앞서갑니다. 아, 두산 공격력 무섭습니다. 이 집중력 정말 좋고요. 자, 이종 선수가 타선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 이것도 잘 맞았네요. 중전 안타입니다. 3루자 양의지가 여유있게 홈으로 걸어들으면서 다시 한 점을 더 뽑아내는 두산 베어스 6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빗맞은 타구 투수 앞 정면 2루를 선택합니다. 2루 아웃, 1루 아웃입니다. 아, 여기서 병살타가 나오는군요. 지금은 컵으로서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겼고요. 또 예, 예. 노경훈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판단력이 대단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컵으로서 완벽하게 그렇네요. 타이밍을 예. 뺏었고 백끝에 걸렸는데 노경훈 선수가 침착하게 수비를 너무나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수는 던지고 난 다음에 제2의 야수라고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훈련을 캠프 내내 연습을 합니다. 예예. 예. 지금 완벽한 수비로 인해 스타트 끊었습니다. 정구로 자 1루에서 2루 아웃입니다. 양희 선수의 멋진 송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산은요 이 디펜스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예. 양희진 포수가 그 빠른 정구로 선수를 잡아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고 와, 지금 완벽한 선수예요. 정구 선수도 바로 인정을 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거의 뭐 자연 태그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송구를 했습니다. 정수빈 9번 타자. 자, 우측에 적시타가 터집니다. 오전 3루자를 불러들이는 정수빈의 1타점 적시타. 그렇죠. 한 점 더 뽑아내면서 7대3으로 앞서갑니다. 지금 정수빈 선수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큰 스윙이 아닌 그렇네요. 짧은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거. 지금은 완벽하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쫓아가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힘만 들면 툭카트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런 게 기술이거든요. 자, 결국 또